전국 최초 해상 케이블카로 이름을 떨쳤던 부산 송도 케이블카가 28년 만에 복원에 들어갑니다. 내년 완공을 목표로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데요. 송도 해수욕장의 옛 명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1964년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전국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가 생깁니다.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24년 만에 철거되기 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부산의 명물이었습니다. 그때는 정말 참 좋았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또 구름다리 지나가면 거기 또 먹거리가 있고. 거북섬까지 개복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런 해양공원이었어요. 이처럼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복원됩니다. 총 사업비 81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. 지난 2013년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 3년 만에 첫삽을 뜨게 됐습니다. 28년 만에 복원 첫삽을 뜬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1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될 예정입니다. 기존 420m 구간으로 운행됐던 케이블카가 송도공원과 암남공원을 잇는 1.62km 구간의 해상 케이블카로 재탄생됩니다. 8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 39기가 운행될 예정입니다. 이제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오토 캠핑장, 또 해상 산책로, 또 해상 다이빙대 등 해양 관광의 역사를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잊혀졌던 해상 케이블카의 부활과 함께 송도 해수욕장의 옛 명성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